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아마 여러분들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일 겁니다. 마음을 비워라, 왠지 행위상각적이고 의미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렵고 참담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좀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면 어떤 길이 열릴까 시시대대로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가전 상념이 다 떠오릅니다. 저는 처참한 지경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즐겁고 아련한 추억은 거의 없습니다. 잘 못하고, 어긋났던 그 순간들, 내가 인간답게 행동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에 대한 상념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날 낳아주신 부모님들께 특히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마음을 비우자고 하면 은 할수록 떠오르는 상념을 어찌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마음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 내 마음의 크기는 얼마만 한가? 지금까지는 마음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음에서도 불구하고, 마음을 비우라는 그 허공에 있던 말을 쫓아다녔습니다. 내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비운다는 것 자체가 그저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마음을 비워보고자 앙탈을 부렸는데, 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 어찌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참 난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마음을 비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지탱해 왔는데 그 기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기둥이 사라져 버렸으니,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 살아야 할 가치도 없다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 버렸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비우겠다는 그 일념으로 정진한다고 했었는데, 그 끈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간 시금 전패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죽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를 왜이 세상에 변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내가 고생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신 또 나와 같이 이웃에서 어울려 살던 친구, 친지, 또 가족들에게 끝없이 피해를 입히던 내가 왜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정말 악을 썼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 높은 존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현듯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마음을 비우지 말자. 마음의 실체도에 대해서 아는 바 없고 어떤지도 모르는데 마음을 채워보면 어떨까. 부모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생활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채우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이 채워지고 마음이 채워졌을 때는 마음이라는 그릇이 깨지지 않겠느냐? 되돌아봤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는 신용만 했고, 가족을 사랑한다는 신용만 했고, 이웃은 있는 둥 많은 둥 외면했고, 열심히 생활하지 않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고, 만물이 소중하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던 내 생활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각자의 마음 그릇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채우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라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깨질 겁니다. 그냥 마음을 비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모든 마음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마음 그릇이 깨질 겁니다. 마음을 채워야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기 전에 먼저 마음을 채우십시오. 감사합니다.